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한국의 꽃 관광지를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봄에 꽃을 따라서 여행했던 관광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명관이와 무안의 유채꽃 공원에 갔습니다. 유채꽃이 환한 무안을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미륵사지에 익산으로 갔습니다. 미륵사지 근처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세계유산 미륵사지는 철쭉꽃이 아름다운 봄의 향기를 풍고 있습니다. 광양에 옹룡사지 동백님을 갔다 왔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동백님입니다. 광양 동백숲은 천년을 이어온 아주 좋은 숲입니다.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의 보리밭 축제에 갔습니다. 보리도 꽃이 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름다운 꽃보다 식물의 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동 야생화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녹차가 꽃처럼 물결을 이루면서 꽃을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